와,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있었으니? 아니, 또 이게 테이블마다 올라온다고요? 네? 엄청 큰데? 어휴, 이거 무거워졌네. 소뚜껑? 어, 여기다 혹시 이 소뚜껑으로 뭘 하냐고? 고기를 굽나? 설마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 생각한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내가 추천했을까? 소뚜껑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아, 여기다 고기를 굽는 줄 알았나? 어마어마한 게 있다. 오, 뭐야 이게? 묵직한 소뚜껑을 열면 신세계 펼쳐진다고. 이런 거 오도 듣도 못했다고요? 어, 놀라지 마시라. 이게 바로. 이게 죽이에요? 녹색 국물에 닭, 문어, 전복이 들어간 가마솥 녹천탕입니다. 가마솥 녹천탕? 녹천탕이 뭐예요? 오, 뭐야 이거? 오, 색깔이. 건강미 넘치는 진한 녹색 국물 위에 바다와 육지의 최강자들이 모였다. 아, 녹두에 누룽지에 상추인가 저거? 모양식. 웬만한 해천탕은 명암도 못 내미는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모양식의 끝판왕 가마솥 녹천탕. 우와. 어우, 여기는 너무 과잉 보충 아닐까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닭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우와, 육질이 그냥 살아있네, 살아있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문어랑 전복은 쫀득쫀득하고 색이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갑자기 녹천탕을 먹고 나니까 그냥 힘이 지금 섰습니다. 아주 따봉입니다, 따봉. 국물을 또 먹어보니까 아주 그냥 고소하고 또 진하고 먹는데 벌써 기운이 뻘쩍 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 왜? 그래요, 가마솥도 보기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녹색 국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네, 이 녹색 국물이 진짜. 아, 옷도 이렇게 입고 오셨네, 옷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최고라니까요. 녹색 국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주방으로 출동? 뭘까, 아니, 그런데 녹색이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녹천탕 육수인데 닭발과 닭뼈는 48시간 고온 육수예요. 지금 감칠맛을 내는 데는 닭발과 닭뼈만한 게 없다는 사실. 보이시나요? 이 뽀얀 자태? 그런데 왜 녹색이 아니냐고요? 여기에 뭘 넣겠죠? 그러게요. 아, 이거는 첫 번째 단계고 녹색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황기, 천둥, 꾸지뽕나무, 당귀, 헛개나무, 가시오갈피 등 녹색이 없잖아. 한약재 총출동! 또 별도로 마늘, 생강, 양파, 대파, 인삼도 준비합니다. 저거 녹색이 없는데? 이 두 재료를 뽀얀 비법 닭국물에 투한 다음 1시간 정도 더 끓여주면 건강도 맛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도. 여기서요? 정말 싱싱하네요. 아, 여기서 나와요? 알겠다. 여기서 나오죠. 네, 녹색 국물의 비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전복입니다. 피로 해소와 기력 충전에 으뜸 이게. 여름하면 떠오르는 보양식재로 내장. 전복 중에서 내장만 불리합니다. 국물 맛을 내는 거는 내장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한 전복 풍미가 가득한 전복 내장이 녹색 국물의 비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두 번째 비밀 병기. 네, 녹색 국물의 비법이 다슬기? 두 번째가 다슬기예요. 아, 진짜 다슬기? 맛도 훨씬 그렇죠. 담백해지고 몸에도 좋고 그래서 다슬기를 넣고 있습니다. 물속의 웅담이라 불리는 다슬기. 이 다슬기를 일일이 손질한 다음 갈아주면. 야, 이거 진짜 몸에 좋겠다. 어때요? 녹색이 한층 짙어졌죠? 여기서 또 한 번. 참기름을 넣어주고 끓이면 아우. 비린 맛은 완벽하게 제거하고 색은 한층 더 짙어집니다. 이야, 이렇게 두 번째 비법까지 준비되면 뽀얀 닭국물 소환. 이 국물에 내 건강에 청신호를 밝혀줄 다슬기와 전복 콤보.